라인 야후를 두고 벌어진 한일전이 치열합니다. 라인 야후가 뭐냐고요? 우리에겐 이 이모티콘으로 유명한 메신저 앱이자 1억 2200만 명 일본 인구 중 약 96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국민 메신저, 한마디로 한국의 카톡 같은 존재입니다. 게다가 동남아도 꽉 잡고 있는지라 총 사용자 수만 따지면 카톡보다 거대하다고 볼 수 있는 앱인데요. 일본의 행정조직 총무성이 네이버가 가진 라인 야후 지분을 일본 기업에게 넘기라고 요청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거죠. 현재 라인 야후의 주인은 지분의 64%를 가지고 있는 A홀딩스입니다.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각각 50%씩 A홀딩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회사가 가진 지분이 50대 50이니 네이버의 지분이 조금이라도 넘어가는 순간 경영권 상실은 당연지사인 상황인데, 사실 이 난처한 사태의 시발점에는 라인의 국정 논란이 있습니다. 라인은 출범 당시 네이버의 자회사이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력 대부분이 한국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였어요. 자국중심주의가 강한 일본에서 외국 기업, 더군다나 한국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는 건 어려운 숙제였죠. 이에 네이버는 고도의 현지화 전략을 택합니다. 현재 경영진 중심으로 사업부를 꾸리고 국적 논란일 때는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이사회의 과반수가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말하며 일본 회사라 선을 그었는데요. 그럼에도 반항 감정은 잊을만하면 끌어올랐습니다. 급기야 한국 국가정보원이 네이버 라인을 통해 일본인을 감청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아 보도된 적도 있었죠. 라인이 한국계 기업이라는 한계로 일본 내 시장 진입에 애를 먹게 되자 19년 네이버 라인은 일본 최대 포털 야후와 합병 절차를 밟으면서 논란을 불식시킵니다. 당시 야후와 라인은 급부상하던 간편결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불필요한 경쟁 대신 연합하기로 결정한 거죠. 네이버는 라인의 지분 50%를 소프트뱅크 야후에 넘겼고요. 그렇게 라인 야후가 탄생했습니다. 보통 기업 간 인수합병 시에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어느 한쪽이 50% 플러스 1주를 갖는데요. 두 회사는 완전히 같은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영은 소프트뱅크가, 기술 개발은 네이버가 맡았죠. 그런데 23년 말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국의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가 해킹당하면서 일본 라인 사용자 정보 51만 건이 유출된 것. 일본 현지에서는 일본 대표 플랫폼 운영을 한국 회사가 관여하다니 비판 여론이 일었는데요. 이에 일본 총무성은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이 시스템 업무를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했기 때문이라 말하며 개선책을 마련하되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도 포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립니다. 또 소프트뱅크엔 라인 야후에 대한 자본적인 관여를 보다 강화할 것을 요청하죠. 정부가 민간 기업의 지분 매각을 요청한 건 이례적인 상황이라는데요. 데이터 유출 사고의 이제 책임 부분하고 외국 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는 이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잖아요. 외국 기업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외국 기업 지분을 이제 정리하라고 요구하는 거, 그다지 아주 이례적인 조치다 이렇게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일본이 라인 경영권을 가져오는데 혈안인 진짜 이유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쪽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걸 위탁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불안하다. 그래서 그걸 현지화하는 쪽으로 하면 이 문제를 일단락하겠다 이렇게 되면 상관없는데, 데이터 유출하고 직접 뭐 관계가 없는 지분 관계를 정리를 요구한 걸 보면 결국 그 일본 국민들의 한 뭐 70%가 쓰고 있는 이제 메신저 앱을 외국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 같은 것을 표시한 것 같고. 그런데 행정지도는 어디까지나 지도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어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총무성은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합쳐놓은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인 만큼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고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말하는데요. 중국 입장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뭐 안 된다. 또 우리 네이버 기업이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필요하면 뭐 지원하겠다. 뭐 이 정도 지금 스탠스를 나타내고 있어요. 중국이나 이런 미국 기업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부당한 입법이나 뭐 규제를 받게 되면 상당히 강하게 어떻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정부도 저는 지금보다는 좀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도 그럴 것이 네이버에게 라인 야후는 단순한 메신저 서비스 이상입니다. 향후 라인 앱을 통해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다양한 신사업을 구성하던 상황이었거든요. 라인과 그 계열사를 잇는다면 네이버가 10년 넘게 추진한 해외 사업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도 좀 맞추면서 네이버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지, 요안이 있을지를 정부도 한번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인 야후는 이 같은 행정지도에 대한 대책을 오는 7월까지 보고해야 하는데요. 당장 두 달 뒤 라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네이버의 한수가 절실한 순간입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